안녕하세요. 예. 인사검증지 관련해서, 또 강의를 하게 된 최종문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다 할 수는 없고, 행정사들 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적발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식품 관련이고, 그 식품 관련 중에서도 청소년 보호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예,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예, 저도 생업을 하고 있는 그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행정심판 하는 것들은 어제 행정심판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되긴 하지만 행정심판은 해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영업정지 파트를 지금 볼 건데 교재 양은 되게 많죠. 어제 것보다는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시간이 두 배니까 양도 두 배예요. 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행정심판 청구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또 어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걸 또 단가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제 했던 얘기긴 하지만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적발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통보를 할 거고, 통보를 받으면 사전 처분 통지를 할 거고, 교재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죠. 처분을 하면 행정 구제 절차를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고 일반 음식점에서는 여기서 어떤 처분이 나온다 뭐 그 행정처분이 나온다 이러면 바로 소송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갔다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많이 해요. 하는 이유는 금액이 좀 저렴해요. 행정사들이 대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심판만 해달라고 변호사 쪽으로 가게 되면 소송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 심판 쪽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세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에서 요거부터 먼저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하게 되면 제가 들은 얘기긴 하지만 변호사 쪽에서는 200에서 250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100에서 150을 받게 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직접적으로 출석을 해버리니까 변호사들은. 그리고 실무상 보면 변호사 비용만큼 과징금이 있다 그러면 감경을 해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정지도 감면을 해줍니다. 변호사가 들어가게 되면 실무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책에 보시면은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행정사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가 하게 되면은 물론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신고로 인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나 기소 유예 같은 그런 처분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약식 기소로 이제 기소하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던가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사실상 법원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예. 기소유예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예. 예. 예, 맞아요. 예. 유예를 하는 거죠. 예. 기소유예가 기소라는 게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다가 이렇게 처분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게 기소고, 이 유예를 해주는 거는 실제 죄는 있지만 너무 좀 경미한 죄이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지 않냐 해서 한번 봐주는 게 기소유예예요. 어쨌든 약식기소가 됐든 정식기소가 됐든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해주겠죠. 벌금을 나오던가 실형이 나오던가 아니면 선고를 유예를 시켜주던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릅니다. 뒤에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무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처분이 안 나오겠죠. 기소유예가 나오게 되면 행정처분 감경 특례상 1분의 1로 감경이 돼요. 그 선고유예가 나오면 면제가 되는데 선고유예 받고 제가 면제 받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무혐의하고 기소유예를 해서 받은 적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선고유예 때문에 그런 적은 없고, 청소년보호법이라고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해갖고 정의라고 있는데 이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생인데 얘가 1월 1일이 되면 그 해에 만 19세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만 18세지만 얘를 19세 청소년이 아닌 걸로 봐줘요. 청소년 보호법 대상이 아닌 걸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4호 가항에 보면 청소년 유예 약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세법에 따른 주류가 있어요. 그리고 담배 사업법에 따르는 담배가 있는데 이거를 팔면 네, 안 되거든요. 145페이지 보시면은 28조에 갖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 대여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예전에? 그 청년들이지 아이들한테 돈을 받아서 담배도 사다 주고 뭐 술도 사다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 갈때 올 때 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받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항도 한번 보시고요. 판매 대여 주류나 담배를 판매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58조 59조에 보시면 58조 3호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되어 배포한 자 이 사람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이걸 지금 앞에 2페이지 보면 그 법원 판결할 때 벌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사람들이 되게 겁을 많이 먹어요. 이걸로. 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요거를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거 네. 요거 세 가지 해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실무상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수사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검찰로 통보를 해요. 그럼 검찰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30에서 한 70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와요. 실제 벌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30을 하게 되면 이건 90% 이상 감경 나와요. 행정심판 청구 들어가면 90% 이상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5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60% 정도가 돼요. 70이 나온다 이러면 한 30% 밖에 안 돼요. 근데 100만원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이러면 그냥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성문 탄원서 써주는 이유가 저는 반성문 탄원서 쓸 때 이미 그분들한테 자료를 다 받아요. 네, 다 받아서 그분들이 이야기한 거라든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내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금액이 좀 적게 나오는 쪽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 적발이 되고 매출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판매한 금액이 뭐 소액이라던가 그렇다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처분서를 받고 넣으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이 처분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처분청 이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차 적발 시 무조건 2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좀 이따 보긴 할 건데 2개월로 해가지고 일단은 때려버린다. 사전 통지할 때. 그래서 사전 통지할 때 의견 제출을 작성을 하는데 의견 제출은 다른 거 없어요. 검사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귀청의 애정된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돼요. 요거 이것도 처음에는 저 이렇게 안 썼거든요. 의견 제출서라고 해서 보시면은 있어요. 우리 양식에도 있는데 9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의견 제출서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견 제출인 이름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죠. 그리고 예정된 처분의 제목이라든가 위반 사실 등 동포 제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처분사전 통지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잠깐 보셨지만 뭐 식품위생법이니 청소년보호법이니 그런 거를 다 기재를 해요. 근데 그 처분청에서 보낼 때에는 식품위생법 하나만 찍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써준 것만 그대로 써서 하면 되고, 의견란이 있잖아요. 의견란, 여기 의견란에 요 내용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아, 이게 또 의견 제출이니까 야 정말 잘 써야 되겠다 싶어서 주구장창 썼죠. 근데 그게 행정심판 청구하니까 답변서에 그게 첨부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디였더라? 어디 구청을 딱 갔는데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건 어떠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깔끔한데? 알았어. 그다음부터 이렇게 써요. 네. 근데 일반 행정, 일반분들이, 일반인들이 의견 제출서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처분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처분 결정서가 나오면 그 처분 결정서에 나와 있는 날짜부터 그러면은 영업 중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쓴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한 장짜리니까 인쇄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름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냥 자 그렇게 하시고 처분 사전 통지라고 나오는데 처분 사전 통지는 보통 보면은 이제 행정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처분 당사자한테 어떤 처분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2페이지.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처분이 있으면은 며칠까지 이제 의견 제출을 해라라고 해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다 기재를 해서 보내고 일반적인 시군구청에서 보낼 때는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나와 있는 7가지 절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분 통지서 발송하게 되면 이제 의견 제출 그 의견 제출서를 작성을 하는데 제출할 때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검사나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을 유예해 줄 달라. 그렇게 하시면 행정청에서도 특별히 그걸 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처분을 2개월 해버리게 되면 양인애들도 다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관할 내에 있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그 저기를 해줘요. 편의를 좀 봐주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한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노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래방은 가장 많이 적발이 되는 게 뭘까요? 뭐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고 여자분들도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주류도 그렇죠. 네. 행여사님은 경험 있으시죠? 저도 경험 있어. 아 그래요? 진짜? 아, 저는 경험 되게 많아요. 예, 네, 저는 많이 놀아봤어가지고 근데 정말 많이 적발이 돼요.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적발이 많이 되거든요. 주류 반입이랑 그러니까 주류 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이 술을 갖고 가서 먹어도 안 돼요. 사실은 그 반입 우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10일짜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른 거는 과징금 나오고 이러면 이 전년도 영업 매출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과징금 나오는 금액들이 좀 커요. 노래방은 5만원이에요. 1일당. 그래서 그것도 가서 좀 큰 소리 치고 이러면 깎아줘요. 그래서 행정사들이 개입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노래방 딱 적발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이분은 저 40일짜리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 비용이 150입니다 했거든요. 150이라고 하니까 그러더니만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 교재 뒤에 있습니다. 음악 저기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처분명령이 나오는데, 처분명령은 10일에서 15일 정도 의견 제출 받고 나면,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처분통지서 발송하게 되고, 발송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식품적 그 위생법상 이제 영업 종류를 볼 건데, 요거는 식품위생법 36조하고 2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령 21조에. 이건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이랑 그 다음에 식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 두 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인허가 사항이고 등록 사항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실제 공장 이런 가공업 하는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적발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은 영업정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품목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품목 제조 금지도 있고 정지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요거에 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식품위생법에는 총 8가지, 지금 또 하나 더 늘어가지고 9가지가 있는데, 업종이 1번, 2번은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보면 지금 식품 제조 가공업 해달라는 업체들도 상당히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식품 제조 가공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유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요. 가공을 해서. 그리고 즉석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바로 전달할 때, 그때는 즉석 조리 식품으로 해서 영업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해보긴 했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 품목 제조 번호라는 거를 해야 돼요. 품목 제조 번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품목 제조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식약처에다가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조금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할 때 330 받고 했었거든요. 두 개 다 같이 해주는 걸로. 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네. 처음이 어려운 거니까 한번 해놓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그 다음에 넘기시면 식품 적개급이 있는데, 식품 적개급 중에서도 휴게음식점. 요거는 지금 분식점 시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분식점은 아니, 또 분식점으로 보긴 하지만, 음주는 안 돼요. 술을 팔면 안 되는데, 가끔 저희 동네에 보니까 분명히 이건 분식집이에요. 근데 술을 팔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일반 음식점 등록을 해가지고 파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 영업에 보면 식사하고 음주가 같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일반 음식점이고, 단란주점 영업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거, 요 차이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유흥 종사원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도우미. 그분들이 앉아서 손님, 이랑 같이 앉아갖고 술을 따르게 되면 유흥 적개곤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적발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 일반 음식점이 식사하고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집들 대부분이 다 일반 음식점이에요. 네. 대부분이. 그래서 술집들이 특히나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청소년인지 알까 모를까 하는 그런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어려 보이면,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영업자의 준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만 19세라고 하는 애들을 딱 봤을 때 제가 나이를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예반이라는 놀림을 참 많이 받아요. 예반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비 반백살이래요 저보고. 아무튼 딱 올해 이제 딱 만으로 딱 반절이 되긴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지금 뭐 나이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중고등학교 다닌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도 어려 보이긴 했었어요. 그 나이들이 다 보이긴 했었잖아요. 저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보면 화장은 되게 진하게 하고 들어오면 얘가 성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영세업자들은 이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 내지는 다른 성인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와 버리면 4명에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은 성인이야. 신분증 검사를 해보니까 하나는 신분증 안 갖고 왔대요. 실제 제일 많이 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신분증이 갖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딱 보면 당연히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라도 좀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걸려버리면 그런 케이스들이 또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애들이 차키 외제차 차키 있잖아요. 뭐 벤츠나 뭐 아우디나 이런 거 그런 거 차키를 테이블에 딱 위에 올려놓고 금팔찌를 하고 있고 귀걸이를 하고 있고 뭐 목걸이를 금목걸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수염부터 없어 이렇게 키도 크고 몸도 좋아. 누가 걔를 어린애로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분증 검사 안 했어. 근데 얘네들이 신분증 검사 안 하니까 어 그래? 그러고 먹고 하나씩 나가다가 신고를 한 거야. 왜 자기네들이 신고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도망갔으면 끝이지.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었는데 할머님 혼자 하시는 조그만 식당인데 거기서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가지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도와드리는데 그때 비용 안 받고 그냥 해드렸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비용을 안 받고 그냥 해드리긴 해요. 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사가 돼가지고 물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주 목적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수입원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무료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냥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술집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 CCTV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CCTV 사각지대에서 신분증 검사하다가 뭐 검사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위조가 됐다던가 아니면 변조가 됐다던가.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패스에 신분증 저장하는 거 있죠. 휴대폰으로. 아세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그거 패스로 해가지고 사진 딱 해줬는데 그게 위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분증 검사하려면 원칙은 인증서로 해가지고 본인 인증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확인까지는 다 해야 되는데 혼자 일하다 보면 그거 확인 절대 못해요. 한 네 놈이 딱 들어와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다른 손님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걸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심야에 남자애들 다섯 명이서 와가지고 술 먹다가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한 애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고해가지고 적발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다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패스로 그 공인된 신분증이 아니면 신분증 확인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그 상담 전화 오면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먹고 튀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잡혀갖고 와서 이렇게 사라고 가는 애들도 있고요. 혹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냐? 못해요. 해봐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해봐야 내가 얼마를 그 손해배상 받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손해배상액을 받는다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해줘요. 당신이 이걸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이 나가고 법원에다가 얼마를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청구를 한다 해도 본인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을 너무 크게 봐요. 본인에 대한 과실을. 그래서 1,000만 원 청구한다 그래도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래도 할 것 같으면 해라. 라고는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걔네들한테. 그래서 처벌을 안 받아요.